어서 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저희가 가평에 있는 20평대 단층 소형 주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집의 창호, 그리고 설비, 전기, 또 방수, 외장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탈 코멘터리. 지난번 마지막에 본 사진이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외부 투습 방수지가 돼 있고 지붕에 방수 시트도 다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비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골조가 끝난 상태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골조가 끝나고 난 뒤에 내부에서 또 약간의 보강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 철물이 들어가서 건물이 이렇게 밀려서 넘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보강 철물들을 설치를 합니다. 나무가 콘크리트에 비해서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게 또 강한 바람에는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쉽게 건물이 밀리거나 들리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도가 강한 인장력, 이렇게 땡기는 힘에 강한 분을 이용을 하면은 그 나무의 그런 약간의 단점들을 보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밀려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철물을 설치를 하고요. 이런 건축에서 보실 때 이렇게 수직과 수평 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대각선으로 뭔가 잡혀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보충적으로 얘가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튼튼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H빔 건물을 할 때도 이렇게 볼트에다가 긴 철봉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X자로 잡아준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큰 빌딩 같은 거 건축한 걸 보면은 그것도 요거랑 같은 원리로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철이 굉장히 잘 해요. 네, 철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딱 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물 보강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투습방수지에 가리긴 했지만 외부에서도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외부에서도 이렇게 스터드 자리에다가 철물을 박아가지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처마가 이렇게 넓어서 바람이 휙 들어왔을 때 지붕이 휙 뜯겨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아요. 처마가 작은 집은 상관이 없지만 처마가 이렇게 넓은 집들은 들리려는 힘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 스터드 라인, 네, 이 스터드 라인에다가 얘를 밖에서 철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부분이 뜯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네. 아니면 이 부분이 뜯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묶여있는 그 힘이 이 위에 있는 미니 월에도 전달이 되고 이 석가래가 걸쳐지는 요 탑플레이트에도 잘 이어지게끔 해서 이 들리는 힘이 여기서만 받고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라 기초에서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외부의 힘을 한 줄로 연결해주는 그런 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는 못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조 짤 때 쓰는 못보다 더 두꺼워요. 훨씬 두껍고 강도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보강에 따로 맞춰져 있는 사이즈의 철물 못입니다. 이 총소리도 일반적인 총소리보다 더 땅땅 하고 엄청 귀가 때려가지고 요거 할 때는 요거 귀마개 하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석가래 있는 자리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지붕이 들려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건축주분들은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하기도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건물의 기능과 수명을 생각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또 X자 철물이 아까 보셨듯이 이제 큰 벽에도 있지만 이렇게 주요 코너,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비틀리려고 할 때 제일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렇게 사면이 있으면 이 네 코너가 가장 많이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 부위에 한 60cm 정도는 전단벽이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강한 벽으로 설정을 하게끔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조 건물 그 시방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요 600 훨씬 넘는 구간이지만, 네, 요 코너에 닿는 면들은 특별히 이렇게 철물을 넣어서 건물이 이렇게 비틀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힘을 잡아주는 그런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다른 현장 가셨더라도 이런 철물들이 좀 잘 들어가 있는 현장이다 하시면 아 여기는 좀 신경 써서 짓는 집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빨리 싸게 짓는 집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작은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붕 석가래가 만나는 면에도 보시면 지금 이 플레이트와 석가래를 잡아주는 이 철물이 있죠. 네, 석가래마다 다 하나씩 빠짐없이 다 걸어서 이 석가래가 들리는 힘이 이 플레이트에 전달이 되고 이 플레이트가 들리려는 힘을 아까 보셨던 바깥에 걸었던 일자 철물이 전달이 되고 마지막에 그 기초에서 들리는 힘은 앙카가 잡아주는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집의 구조물, 이제 큰 틀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넣어줄 겁니다. 바깥엔 창문을 달아야 되고요. 수도 배관, 그리고 오하수 배관, 난방,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 난방 배관 이런 작업들입니다. 난방 배관 작업하기 전에는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바닥을 먼지가 없도록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 거는 바닥에 까는 보온판 단열재인데요. 이걸 까는 이유는 우리가 난방 배관을 깔았을 때 난방열이 우리 집으로 온전하게 다 100%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안 깔면 난방열의 절반은 우리 집을 데워주고 절반은 그 아래에 있는 기초 돌덩어리를 데워주는 꼴이 돼버려요. 아래에 있는 돌덩어리는 전혀 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깔아줘서 30mm든 50mm든 그 두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깔아야만 온전히 우리 집을 난방하는데 그 열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보온판을 깔 때 주의할 점은 이 보온판이 뜨지 않도록 이 보온판 아래 그 폼 본드를 잘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먼지가 없어야 이게 본드가 잘 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다 해서 이렇게 화스너로 꽉 콘크리트에 박히게 시공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저런 철물류들 또 이런 디테일들은 이 현장만 적용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모든 현장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회사 디테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온판을 깔고 나면 보통은 와이어 메쉬를 놔가지고 그 위에다가 엑셀 배관을 고정을 시키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향상된 성능으로 하기 위해서 와이어 메쉬를 바닥에 깔지 않고 먼저는 먹줄을 놔서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보온판을 깔고 난 뒤에는 이렇게 비닐을 깔아서 습기가 양생될 때 그 수분이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깔아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스너를 고정한 자국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에 꽉 박혀서 방통 액체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부력으로 뜨지 않도록 작업을 해줬습니다. 보통은 이 다음에 여기다가 와이어 메쉬를 놓고 거기다가 그 엑셀 배관을 고정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그 와이어 메쉬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방통 몰탈층의 그 크랙 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 200mm 간격 표시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 메쉬를 위에서 이제 몰탈을 타설할 때 원래는 던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다 아래다 깔아놓고 하시는데 저희는 우선 200mm 간격으로 먹줄을 표시를 하고요. 그 간격은 이걸로 확인을 하고 엑셀을 이제 깐 뒤에 이렇게 검은색 파이버 메쉬망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내 알칼리성 성질이 있는 파이버 메쉬망이어서 시멘트층 안에서도 오랜 시간 내구성이 유지가 되고요. 이 기존의 와이어 메쉬에다가 철사로 고정을 했던 엑셀 배관은 이렇게 생긴 수핀으로 스티로폼에 꼭 눌러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퀴가 있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이 잘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난방 배관을 이제 입주를 하시고 사시다 보면은 겨울철에 바닥에서 막 딱, 딱, 딱 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난방이 이제 되면서 뜨거운 물이 지나가고 그게 이제 고정이 잘 안 됐거나 어디가 빈 공간이 있었을 때 이 엑셀 배관이 이제 움직이면서 돌이 깨지거나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공을 한 현장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새벽에 자는데 막 딱 소리가 났어요 이런 리포트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정이 딱 배관이 바닥에 잘 돼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시공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수핀으로 다 촘촘하게 잡아놓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특별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좀 많이 박아놓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탈 미장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코너, 이렇게 아웃 코너로 각이 들어온 곳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랙이 잘 생겨요. 왜냐면 이쪽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땡겨오는 힘이 있고 이쪽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땡겨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땡겨가려는 힘에서 여기가 딱 크랙이 나거든요.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철물도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통은 워낙 그 자체가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말라가면서 이 빈 공간들에서 땡기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크랙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바닥 구조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은 이렇게 방통 몰타를 싣고 온 레미콘이 와서 방통 물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안에서 한 분이 호스를 잡고 한 분이 이렇게 호스를 방향을 봐가면서 높이를 봐가면서 바닥에 타설을 합니다. 타설이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반질반질한 깨끗한 바닥면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있다가 한 6시간 정도, 또 겨울엔 좀 더 한 12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꾸덕꾸덕지게 이게 굳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미장 칼로 꾹꾹 눌러줘요. 또 어디 튀어나온 데는 좀 이렇게 더 눌러서 맞춰주고 하면서 이 전반적인 평활도를 잡아주고 또 이렇게 누르면서 그 흙이 서로 자기들끼리 더 꾹꾹 눌러지게 물이 빠져나간 공간을 더 채워주게끔 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미장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 작업을 한번 하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거를 이제 현장용어로 시야기 본다고 하는데 마지막 시야기 작업까지 하고 나면은 미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미장하는 날은 짜주시는 분은 보통 이제 팀장님이세요. 그분은 딱 쏘시고 내일 간다 하면서 이제 가시고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이 딱 남아가지고 차에서 좀 주무시다가 딱 시간 되면은 딱 이제 올라가셔서 열심히 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쉬워 보이는 작업 같지만 많은 분들의 그 노력과 손길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뭐 다른 작업도 다 그렇겠지만 방통을 하고 나서의 중요한 점은 습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호를 설치를 하고 방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공정사정상 창호하기 전에 이제 방통을 먼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다 막아서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작업을 해두었고요. 안에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다음날 미장했던 자국들도 이렇게 보이고 꺼뭇꺼뭇하게 바닥 상태가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약간 이제 습기를 먹어가지고 좀 노랗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저희 예전 파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물을 흠뻑 다시 한번 적셔준 다음에 비닐로 또 한번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이상 그대로 저희는 놔둡니다. 보통은 3일 정도 있다가 사람이 다녀도 꺼지지 않는 정도가 되면은 바로 이제 석고 넣고 뭐 단열재 넣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시는데요. 저희는 최소 7일은 그냥 아무도 현장에 못 들어가게끔 이 상태로 수분 양생을 지켜주고 있고요. 방통에 좋은 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냥 안 밟고 안 들어가고 무거운 거 안 놓고 수분하게 이렇게 비닐 덮어줘서 습한 상황을 계속 유지해주는 이 디테일이 지금까지는 제일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모든 현장들 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가 마르는 동안 그렇다고 뭐 밖에도 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붕팀이 오셔서 이때가 이제 장마가 시작하기 전 시즌이어서 장마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해달라 해서 먼저 지붕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장 지붕은 징크 지붕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징크를 권해드리거든요. 좀 더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더 길기 때문에 알루미늄 징크를 권해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금액적인 예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징크로 리얼 징크라고 하는 그 아연 도금 강판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호인데요. 창호는 창호를 넣기 전 작업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창턱이 있는 부분에 프레싱 테이프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물이 안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물이 어떤 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 나무 골조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싱 테이프 작업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방에 다 막고 이렇게 삼면을 다 막아서 혹시 물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에서는 나무가 접촉이 수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방을 다 작업을 해줬는데요.
일반적인 목조주택에서는 이 아랫부분만 하기도 해요. 네, 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흐르고 내려오는 거는 뭐 마를 수도 있다. 근데 여기 고여있는 경우는 이게 계속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부는 반드시 이 플래싱 테이프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주택도 하지만 기존 주택 개보수도 하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벽을 떼어내 보면은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막 20년 지난 집인데도 뗐을 때 멀쩡해가지고 그래도 집 상태 괜찮네 라고 하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창턱 하부가 많이들 공통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요. 또 욕실 벽, 욕실의 그러니까 외벽이죠. 욕실의 외벽이 이렇게 곰팡이가 생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창도 지금 욕실에 있는 창인데 요 하부에 물이 고여가지고 여기 아래가 새까맣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특히나 욕실은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고 요 안쪽 벽에서도 겨울철에 내부는 따뜻하고 바깥은 차갑고 하기 때문에 요 안쪽에서 이렇게 결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샤워할 때 들어간 습기가 바깥에 있는 찬 공기랑 만나면서 여기 이제 습기가 이제 갇혀지고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갇혀지면서 곰팡이가 생기는 순서거든요. 저희는 이제 요 안쪽을 할 때는 가변형 투습 방수지라고 해서 겨울철에는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주변에 빗물에 대비한 작업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창호팀이 들어왔습니다. 창호팀이 들어와서 창틀 바깥에 붙는 곳에 또 한 번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플래싱 테이프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창을 설치해 나갑니다.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게 그 플래싱 테이프입니다. 요걸 이제 딱 여기에 같이 붙이면 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건식 공법인 이런 목조주택은 이런 테이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습식 공법인 콘크리트에서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여기를 많이 채웁니다. 그 실리콘으로 테두리를 바르는 걸로 물이 오는 걸 막는데 실리콘은 약간 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콘크리트 주택에서도 창 주변에 이렇게 테이핑을 하는 시공사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신뢰도에서는 비밀 테이프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창을 이렇게 설치하고 계시죠. 창도 설치하고 레이저를 쏴서 수평을 잘 파가면서 창을 설치합니다. 동시에 지금 전기 팀장님이 오셔서 지금 이제 여기 두꺼비 집인데요. 전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창틀이 고정이 되고 나면 창틀 주변부에 이렇게 연질 폼을 싸서 이 빈틈이 없도록 창틀 주변에 빈틈이 없도록 꾹꾹 채워서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폼이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요 빈틈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결로가 생기고 우풍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꼭꼭 막아서 기밀한 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안쪽에서도 이렇게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창틀을 세우고 빈틈에 폼을 싸서 막아주고 마지막으로 기밀 테이핑까지 하면 이제 창 설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 이렇게 보양 비닐까지 해서 창호 시공은 완료가 되고요. 창호 시공까지 완료가 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통치고 일주일 지난 뒤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장마가 시작이 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이제 비도 다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되면은 창도 있고 외벽 투습 방수지가 있고 지붕도 이제 마감까지 됐죠. 네, 그래서 더 마음에 놓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실내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전기 팀장님이 오셔서 전기 배선들을 쭉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위치, 조명 그리고 전원 콘센트 들어갈 자리들을 작업을 하고. 요새는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주름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난연 플라스틱으로 된 걸 사용했었는데 요새는 플렉시블이라고 해서 쇠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스위치 박스들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 콘센트가 들어갈 위치에다가 이렇게 박스 설치해서 스위치 보 보일러 인 인터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없고 소장님이 사진을 보내줄 때 이렇게 설치가 됐다는 걸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혹시 이제 뭐 빠진 부분은 없나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저희 소장님이 전기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기 스위치가 달려야 될 부분은 그냥 초록색으로 그리고 코드 꼽는 콘센트가 달려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도면에도 물론 있지만 한 번 더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빠뜨리는 부분 없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는 현관문 앞인데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는 자리인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옆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스위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 설치가 되면 그 안으로 이제 전선을 쭉쭉 다 넣어가지고 각 칸마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요. 천장 위로 이렇게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오하열을 맞춰서 잘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오하열 맞춘다고 직각되게 하면 전선이 가다가 중간에 막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배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기 작업을 쭉 해주시고 다 되고 난 뒤에도 한번 현장을 쭉 보면서 어디 빠진 데는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이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빠졌다 이런 걸 이제 전기 팀장님한테 리포트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전기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단열재가 들어옵니다.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벽을 단열을 해야 되겠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파주 영상에서 보셨던 분사식 미네랄울이 이번 현장에도 적용이 됐어요. 여기서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네트를 치고 거기다가 단열재를 공기로 불어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지금 차 있는 모습입니다. 단열재가 굉장히 빵빵하게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틈이 없이 단열재가 미네랄울이 채워져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각 방마다 방 사이에도 단열재를 넣긴 하는데요. 굉장히 밀도가 이거는 작은 좀 엉성한 단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열 효과보다는 각 방에 이제 소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흡음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방 사이에도 이렇게 실내 내벽에도 흡음재가 들어가게끔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벽도 했으면 천장도 해야 되겠죠. 네, 천장 단열은 일반적으로 이 천장 조이스트, 천장 장선 사이에다가 두꺼운 단열재를 하나 넣은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천장 조이스트가 있는 그 부분에 좀 빈 공간이 생겨서 저희는 두 겹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장용은 아니지만 벽체용을 두 겹으로 넣어서 천장용보다 조금 더 두꺼운 단열이 가능하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에 천장 상에 있는 거에 수직이 되도록 한 겹을 먼저 놓습니다. 위에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아래에서 천장 상에 맞춰가지고 한 겹을 더 넣어줘요. 그러면 이 상 조이스트 위에 하나가 있고 조이스트 사이에 하나가 있고 해서 두 겹의 단열재가 이렇게 겹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놨을 때 이 틈 사이에서 날 수 있는 미묘한 사람의 시공이 부족해서 안 된 틈들이 있잖아요. 그 틈들을 위에서 이렇게 직교를 하면서 막아주기 때문에 선으로 생길 수 있는 열교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곳 중에 가끔 어디가 뚫려 있는 그런 점형 열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여기 건축주분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이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집일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장도 굉장히 두껍고 벽체도 단열 두께가 꽤 두껍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 9월쯤 완공을 하고 한 10월, 11월쯤 입주를 하셨는데 그리고 올해 3월에 한번 이제 실리콘 벌어진 거 있다고 해서 이제 손봐드리러 갔었거든요. 갔을 때 말씀하시는 게 옆당에 있던 그 이동식 주택에 사시는 분은 한 며칠 주무시다가 너무 추워서 그냥 당일치기로만 왔다 갔다 하신다. 근데 본인 댁은 굉장히 따뜻하고 겨울에 난방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추운 줄 모르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나름 잘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열 두께가 두꺼운 것도 그런 이유가 되고요. 또 이제 기밀하게 그 틈새를 다 막아서 그 열기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 작업도 꼼꼼하게 다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호에서 창틀 주변도 그렇게 기미를 잡고 또 지난번 골조편에서 나왔던 기초와 골조가 만나는 턱 부분도 테이핑을 다 해서 잡고요. 네, 이런 게 기밀 작업입니다. 네, 폼을 채워서 잘 막아주고요. 또 이제 집의 바깥으로 구멍이 뚫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 배관이 들어온다든지 에어컨 배관이 나간다든지 또 화장실 환풍구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집의 벽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바람이 잘 새어나가는 취약한 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기밀하게 막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이 배관 주변에 그냥 이렇게 실리콘이나 폼만 쏘고 마는데
이 부분 테두리까지 다 테이핑 작업을 해서 공기 자체가 드나들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밀 해주는 고무 재질로 된 자재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디테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프만으로 해줬는데 이렇게만 해도 그 기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배관이 뚫고 나온 자리는 이런 식으로 기밀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열이 다 되고 나면은 타일이 붙는 자리라든지 가구가 벽에 고정이 돼야 되는 그런 자리들은 이렇게 합판을 붙여서 보강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 벽인데요. 타일을 붙여야 되는 벽이기 때문에 그 하중이라든지 그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벽을 만들어야 돼서 타일 붙는 자리라 합판을 대주고요. 여기도 세면대가 붙는 자리에도 이렇게 합판을 대서 타일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여기 화장실도 보시면 화장실도 합판을 다 붙여서 이거는 이제 방수석고 댄스실드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미국 자재인데요. 미국 그 샤워실에 들어가는 석고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거의 안 먹어요. 얘는 뚫리지도 않고 이런 댄스실드라는 미국 방수석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판 보강까지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석고보드를 하나씩 붙여나가면 이제야 조금 그 현장의 느낌에서 이제 방의 느낌이 확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벽걸이 에어컨을 다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이 에어컨 자리에는 합판을 넣어서 힘을 딱 받을 수 있게끔 보강도 해드리고요. 저희는 석고보드를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이게 사둘둘이라고 하는 타카를 타타타타탁 치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잡긴 하지만 뭐 화재라든지 그래서 그 타카핀이 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약간의 바람 풍압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미세한 진동이 장시간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나무에 박혔던 핀이 서서히 이렇게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시공 방법은 나사로 이렇게 스크류로 조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비가 이제 매거진 총알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매거진 피스라고 해서 지금 이 상에 맞춰서 석고보드를 스크류로 이렇게 박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도는 느려요. 타닥타닥 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속도는 느리지만 또 이렇게 좀 더 견고하게 벽에 부착이 되어 있는 시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고보드도 다 이렇게 스크류로 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석고 스크류로 고정하는 것 말고도 또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 창틀이 있는 부분에 자재 아끼려고 여기서 창틀에 맞게 하나 붙이고 여기에 딱 맞게 붙이고 이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그 이어 붙인 자리에서 나중에 이게 벌어져서 도배든 도장이든 거기에서 이렇게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한 장을 딱 붙여서 이렇게 따주는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이제 로스가 되기 때문에 로스가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로스는 조금 생기지만 원래 목재주택, 뭐 북미에서 시공하는 주택 기본 표준 시방법이 이렇게 개구부가 있는 코너 자리는 한 장을 통으로 붙이고 따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가 석고 작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바깥 외부 마감 작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세라믹 사이딩 마감이 된 집이고요. 세라믹 사이딩에 징크 지붕 그리고 넓은 처마에 들어갈 루버의 색깔을 이제 저희가 건축주분께 골라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드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마감을 하시기로 최종 결정을 하셨고요. 이제 외부 세라믹 사이딩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렇게 레인스크린 층을 만들어줍니다. 레인스크린 층이라는 건 세라믹 사이딩에서 만약에 물이 침투를 했을 경우에 바로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공기층이 떠 있는 층이 있어서 쭈르르 흘려서 그냥 바닥으로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층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아래서 들어와서 쭉 올라간 다음에 처마 밖으로 빠져나가는 혹은 처마에서부터 또 지붕 위에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통기층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두께가 있어야 실내에서 만약 이렇게 밖으로 나온 습기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통기층이 없으면 습기가 벽체 안에 갇혀 있어서 단열재가 물에 젖고 나무가 물에 썩는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아주는 나름 그래도 좀 신경 쓰 디테일 고급 주택에서 볼 수 있는 레인스크린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레인스크린은 그 두께도 조금 봐야 되는데요. 너무 얇으면 막 10mm 이 정도로 얇으면 공기가 원활하게 이렇게 대류가 안 돼요.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가 보는 두께는 24mm. 네, 최소 24mm 이상은 돼야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좀 잘 빠져주는 역할을 하지, 너무 얇으면 공기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흐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2x4를 해서 38mm를 띄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세라믹 사이딩 원래 표준 시방은 24mm예요. 합판 12mm짜리를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24mm를 만들어서 하는 거를 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12mm 합판 두 장으로 해서 24mm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레인스크린 거실 때 못으로도 빠르게 박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이 합판이 나중에 물을 먹어서 이렇게 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그 뿔면은 이 못이 이렇게 슥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피스를 박아서 이 결속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이 레인스크린 층을 걸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방충망 작업입니다. 버그망, 방충망을 이 아래에 이렇게 먼저 딱 붙여놓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무를 이제 붙이고 얘를 감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으로 벌레들이 다니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붙이기 전에 이 방충망이 안쪽에서부터 붙여져서 이렇게 지금 말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라믹 사이딩이 시작하는 스타터, 그 스타터 안쪽으로 가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안으로는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스크린 층과 방충망이 되고 나면은 세라믹 사이딩을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스타터 붙여주시고 여기 레인스크린 있고 지금 방충망까지 있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 단 한 단 올려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약간 줄무늬도 있고 가로로 긴 붉은 줄무늬도 있어서 얼핏 보면 약간 벽돌 느낌도 나는 그런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벽돌도 물론 좋지만 그 벽돌에서 이렇게 비가 젖었을 때 그 벽돌에서 나오는 습기, 그게 이제 나무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은 디테일이고요. 타일처럼 한 장 한 장 다 붙여서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식 공법, 목조주택처럼 물이 섞이지 않고 시멘트를 발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질을 해서 또는 볼트를 조여서 만드는 이런 건식 공법에서는 패널 형태로 되어 있는 마감재가 속도도 빠르고 효율이 좋습니다. 고리에다가 걸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한 장 한 장이 바로바로 척척척 붙여 나갈 수 있어서 시공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또 세라믹 사이딩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면이 특수 코팅이 잘 돼 있어서 비만 와서 물로만 이렇게 씻겨 내려가도 처음 상태의 그 깨끗함을 잘 유지를 해줍니다. 벽돌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되더라도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좀 중후한 멋으로 가는 느낌이 있지만 스터코 미장 마감일 경우에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노후 주택의 느낌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라믹 사이딩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뭐 완전 세진 느낌은 아니더라도 낡은 집의 느낌이 잘 안 나요. 깔끔하고 처음에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빠르고 외장재로서 오염도도 적고 또 한번 불에 구워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강도도 굉장히 강하고 화재에도 대응이 되고 일반적인 얇은 시멘트 사이딩보다는 약간의 그 축열해주는, 그러니까 열을 한번 막아주는 기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까지 계속 올라가고 세라믹 사이딩이 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장은 얼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붕도 마감을 했고 이제 벽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외부에서는 처마. 네. 이 집은 처마가 꽤 깊이 나와 있는 집이어서 네, 여기는 네, 이만큼의 처마를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새는 처마를 얕게 하는 집들이 많아서 별도의 처마를 마감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천 최대한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최대한의 면적을 뽑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마감을 해주게 됩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마감재는 합성목재였어요. 네, 일반적인 나무 원목 루버도 있고 또 이제 그나마 손이 덜 간다고 하는 타나목, 루나우드라고 하는 타나목 그 목재도 있지만 루버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손이 안 가게끔 주기적으로 칠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합성 목재를 저희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 질감은 있지만 별도의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합성 목재고요. 그래서 색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한 나무 색깔의 루바 느낌과 약간 벽돌 색깔의 느낌이 나는 세라믹 사이딩 그리고 징크 지붕으로 해서 세 가지 톤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건물의 외장, 그리고 실내 창호, 설비, 전기, 단열, 그리고 석고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집의 구조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마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그 마감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배하고, 마루 깔고, 조명 달고, 페인트 칠하고, 가구 넣고, 그리고 타일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마지막 작업은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